자, 오늘부터 십계명을 강의할 겁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실 서론은 본론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학기 시작되면 꼭 첫째 시간에 안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서론 시간이면 공부도 안할 텐데 뭐. 보통 서론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연다 그 뜻이에요. 연다. 그래서 서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다루지만 신명기 자체가 갖는 성격과 성경 전체 속에서의 위치는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제일 먼저 퍼뜩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고리타분함 또는 옛날 고대 문서. 현대와는 안 맞는 이미지,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이번 주에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법률 하나가 폐지가 됐어요. 간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2년 만이라 그래요. 2001년도에 8대 1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법조항입니다. 근데 불과 13, 14년 만에 7대 2로 뒤집어져서 위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 판정의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첫째가 개인적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또한 맥락에서 그것은 사생활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글쎄요,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그 깊은 생각 끝에 내린 판결이겠지만 매우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런 성적인 문제를 그것은 부부간의 기초를 전제한 법률이었을 텐데 그것을 개인적인 성적 권리라는 명목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맞을까? 술집에서 남자들이 축배를 들었다지요?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침없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결혼도 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일부 단체에서 지금 자꾸 개정을 시키려고 하죠. 예를 들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함으로써 이제 동성 간에도 정식 부부의 길을 법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사실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간통제 그 폐지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무너져 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혼란한 가치에 던져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십계명의 정신의 복원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도 시의 적절한 지금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 강의를 쭉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을 줬어요. 첫째 보물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세 가지 보물은 찬송같이 앞뒤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사도신경, 전능하사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일부 또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걸 꼭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냐 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는 교회도 물론 많고. 근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크게 두 가지를 계획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 땅에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몸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고백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오해해요.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친히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큰 주제가 뭐였죠?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나 어떤 학파들마다 다 자기들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정형화된 문서화된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따로. 한날은 조용히 새벽 이슬을 맞으며 풀숲에서 기도하시며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죠.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차원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대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더더욱 아니에요. 이런 순서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골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독교에 허락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물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의 원문에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에. 근데 그 단어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레트 하드바림. 이 말은 십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열 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조금 세분화시키면 율법과 말씀을 구분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세레트 하드바림은 십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열 마디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후대에 부르기 쉽게 십계명으로 이제 번역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십계명 십계명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또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십계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956년도에 드메일이라는 감독이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었죠. 십계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그래픽 기술이 그렇게 없던 시절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작을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픽 기술이 없었던 때거든요. 이게 1956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찰턴 헤스턴 하고 율브린너가 나오죠. 율브린너가 아마 람세스로 나오고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찰턴 헤스턴은 아주 잘생겼어요. 남자가 생겨먹으려면 그 정도는 생겨야 돼요. 옆에서 보면 조각칼로 이렇게 깎은 것 같아요. 아주 살짝 매부리 코에다가 눈이 우묵히 들어갔는데 참 멋지죠. 그분이 이제 모세로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돌판이 몇 개였습니까? 두 개, 두 개. 원래 돌판이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일까? 그래서 이제 추측성 해석이 있어요. 성경을 놓고도 추측성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왜 두 개일까? 십계명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가까운 이웃이 부모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대신 관계인 계명이 기록이 되었을 거고 한쪽에는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돌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성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지금부터 왜 두 돌판에 기록했는가 하는 고대 법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조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국가가 졌습니다. B라는 국가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국가는 뭐가 되죠? 봉신 국가가 됩니다. 봉신. 봉신이 아니에요. 봉신 국가가 됩니다. 봉신. 그리고 B라는 국가는 주인이 돼요. 그래서 B라는 국가의 왕이 조약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 조약문을 작성할 때 왕으로서의 작성이에요. 두 개를 작성하는데 똑같은 조약문을 두 개를 작성해요. 그리고 그것을 쌍방 간에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 봉신국의 백성들에게 다 효력이 끼치도록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 조약에 의해서 상대방 백성들은 바로 이 왕의 주인된 왕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의 그 유명한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선언인가 하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계명을 직접 써서 주겠다. 이게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속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 간접으로 전달합니다. 네 백성에게 이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모세를 중개자로 세워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계명만은 물론 전달은 모세가 하지만 십계명만은 그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백성이 화자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처음으로 성문화된 법이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자격으로요? 왕의 자격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왕의 자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뭘까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들을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제 왕이 되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왕권이 가장 비참하게 난도질을 당했던 대표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사사기가 이렇게 말음하여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어느 역사건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 제도가 필요 없었죠.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사기 본문은 뭘 고발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 기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고발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 원래 이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날 때에는 제일 먼저 가장 큰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는 뭘로 받는 겁니까? 그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런 고대 조약법에 근거해서 두 돌판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율법을 주시던 때 백성들의 위치가 어딘가를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입니까? 낸입니까? 낸. 그럼 이들은 지금 애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애굽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고역을 겪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 신음소리가 매일매일 터져 나오던 때 이 십계명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뭐가 되냐 하면 하나의 구원받는 조건이 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왜? 그래야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십계명을 준 위치가 애굽 땅이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너 이제 새 역사, 새날을 시작한 광야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었다고요. 그것이 갖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의 완고함을 꺾어내고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가 의지를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것의 죽음이에요. 첫 것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적 개념으로 나머지를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이니까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애굽 전체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옵션을 하나 걸었어요. 그러나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첫 것을 죽이는 장자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지나가다 그 뜻이에요. 뭐가? 심판과 죽음이, 사망이. 그게 유월절 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노예들은 집집마다 그날 밤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자 온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임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희생의 피가 있는 집만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면한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의 항복으로 모세를 필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게 구약에서는 모르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어 서고 마른 땅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건너는데 아, 그 광경이 장엄해요. 대단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근데 그게 도대체 구약에서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딱 논문식으로 한 줄로 해석을 해버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홍해가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예요. 그 말은 세례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혼식을 하듯이 하나의 예식과 같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적어도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도 은혜입니다. 구약도 어린 양의 피와 공로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오늘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은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 십계명만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써서 주세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구속한 자기 나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 주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다웁게 하나님의 아들과 공주와 딸다웁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계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막을 통해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이 십계명이 성경 속에 갖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3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본문이 짧으니까 그대로 그냥 좀 두십시오. 자, 우선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왜 제정해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으로 말하면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이 울타리를 쳐놓을 테니까 이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한 게 많다.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준 거라고 울타리로서. 이 서울시내 교통사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사거리를 오고 가고 하는데도 뭐 거의 막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서 있다가 신호등 바뀌면 가고 아무리 많은 차량이 몰려들어도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막히는 일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통법규라는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없어도 신호등 한번 꺼져보세요. 5분만.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가겠다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막 거기에 엉켜져서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법에 벗어나면 죽이기 위해서, 딱지 날려보내기 위해서, 벌금 매기기 위해서, 벌점 매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원래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법은 언제부터 존속했나? 여러분, 가장 죄가 없었던 무오한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법이 있었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게 법이에요.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단,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제정한 율법은 나중에 로마서 3장 말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닫게 되었어요? 죄. 왜죠? 아, 율법이라는 캐논이라는 잣대가 우리 앞에 들이대어지니까 우리가 들통이 실력이 뽀록이 났어요.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요, 우리 속에 의의가 없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우리 DNA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세요. 시작. 현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결국 인간이 뭘 고발당했는가 하면 우리는 죄덩어리구나. 우리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근데 그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고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인 줄 몰랐다고요. 죄인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그 죄인 줄 모르고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혼비백산을 하고 전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래서 눈물로 울어대며 침대를 띄웠다잖아요.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지독한 회개의 밤을 겪어낸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됐냐면,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항상 이 근본적인 공포, 두려움이 인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 여기가 길일까 불교도 찾아보고 저기가 길일까 통일교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 뜨거워졌던 수많은 종교가 결국은 그 물음 앞에 혼란을 일으킨 하나의 병폐들입니다.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어디가 길일까, 이게 인류의 오랜 역사의 큰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믿습니다라는 어떤 확신, conviction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지 않아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리스도는 계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사실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격이 됐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역사의 울림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어느 위인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그 길을 찾느라고 오랜 역사 속에 인류는 더듬거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에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흔히 동화책에 나오는 스토리의 패턴처럼 어느 만수르 같은 왕자가 있었어요. 만수르. 모든 자매들의 로망 아니에요? 완벽한 남자. 인물, 성품, 재력 어느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만수르 같은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 밑에는 물 떠다주고 발 닦아주고 심부름하는 꼬질꼬질한 새까만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저 월급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불쌍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만수르 왕자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측은지심이 들어오고 그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아서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장차 이 나라의 왕비 후보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이 자매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꼬집어 봅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야, 꿈이지. 근데 아파요. 어머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그런데 여정으로 있을 때나 왕비로 들어와서나 남편에게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섬기는 일은. 근데 뭐가 달라졌죠? 차원이 달라졌어요.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랑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지 못해 일했고 할 수 없이 일했고 마지 못해 일했을지라도 그분을 사랑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감격과 기쁨과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일까요? 그분을 진심으로 눈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일일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613개. 그 중에 248개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소극적인 차원의 명령이라면 365개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눈다면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10개의 법조항으로 성경이 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더 줄였어요. 더 줄였어요. 예수님은 썸머리하고 요약하는데 굉장히 귀재세요. 이 10가지 항목을, 아니 구약의 모든 율법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줄였어요. 첫째는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줄이면 뭐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결국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담이 무너뜨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신앙이고 가치입니다. 이제 육계명이 끝날 때쯤 가능하면 우리가 십계명이 끝날 때쯤 가능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들은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다 외우시는데 십계명을 외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다 치르고 마지막 테스트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몇 명씩 돌아와서 면접을 보는데 시험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 하나가 유독 면접에 긴장을 하고 면접을 버벅거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어느 교수님이 아, 저 학생을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궁리하던 끝에 아, 쉬운 질문을 좀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쉬운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 그 긴장 풀고 혹시 십계명은 외울 수 있지? 십계명 알지?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 십계명을 압니다. 아, 그럼 한번 외워봐. 그래서 이제 1계명서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외워가기 시작하는 1계명 잘 통과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2계명서부터 막 8계명 갔다가 6계명 갔다가 엉키기 시작하고 또 계명에도 없는 계명을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막 진땀이 나는 거죠. 학생은 면접이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질문한 교수님한테 냅다 이 학생이 소리를 질렀어요. 교수님은 다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 그 학생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이 화가 나서 던지고간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걸린 겁니다. 교수님은 다 외우세요. 자기도 해보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은 다 외우세요. 많지 않을걸요? 다음 시간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다이제스트판을 소개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이 10계명이 다 맞춰지는 날 우리 모두는 10계명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10계명 속에 담긴 사랑으로서의 완성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순종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까요?